자, 연속 함수입니다. 연속 함수. 연속 함수. 연속이란 말은 금방 배웠어요. 맞죠? 연속이 뭐였다?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고 그리고 그 두 놈이 같아. 맞지? 근데 연속 함수라는 말은 그런 연속을 가지고 있는 함수겠죠. 자, 일단 지금 문제는 이 범위입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요. 닫힌 구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닫힌 구간은 우리 그냥 할 때 대괄호처럼 정리하면 돼요. 됐나? 열린 구간이라는 말은 크다 작다예요. 아까 내가 수업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열린 구간이니까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요거 지금 뭐예요? A, B 포함해요? 안 해요? 요 범위 안에 A, B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A, B 포함 안 하니까 얘는 열린 구간이에요. 맞나? 이때 한쪽이 열려있고 한쪽이 닫힌 구간은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이해됐나?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먼저 읽어주는데 반 틈 닫혀있고 반 틈 열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은 거의 안 나오고요.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의 개념만 잡으면 되죠. 뭔 말이야? 닫혀있다는 말은 개부터 어디까지야? 맞지? 맞나? 열려있다는 말은 개 말고 개 다음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 1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1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나? 여기 소괄로 해서 1 이렇게 나오면 1 포함 안 하고 1 다음부터 해당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뭐였다? 닫힌 구간으로 돼 있으면 1부터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나? 됐어요. 범위 얘기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어떤 함수 fx가 자 연속이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그 구간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나오는 것부터 할게요. fx는 그 구간에서 연속 또는 그 구간에서 연속 또는 그 구간에서 뭔 말이야 이거? fx는 그 구간에서 연속 또는 그 구간에서 연속 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단 연속은 당연한 거고 그게 함수니까 연속 함수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이거 뭔데요? 극한값 자극한이죠. 아니 우극한이죠. 자극한이 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어떻게 된다? 얘는 연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간 자체에서 연속이면 지금 내용이 이거예요. 쌤 말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어떤 제 그래프 잠깐 보여줄게요. 여기 A라는 범위가 있고 여기 B라는 범위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에서 요 A 라인하고 요 B 라인은 잡아 B 라인은 보세요.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 구간 안에는 지금 끊긴 부분 없죠? 맞지? 아, 이게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되냐 하면 A의 우극한으로 되어있죠. 왜냐하면 이 좌는 필요가 없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A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잘 봐. 지금 열린 구간에서는 뭐야? 연속이죠. 포함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맞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자,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 극한이 존재하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존재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요거 포함해서 연속이죠. 지금. 맞지? 이쪽에서 나오는 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돼요. 양쪽을 볼 필요가 없죠. 오른쪽을 볼 필요가 없다고 문제 설정된 구간이 여기서 끊겼으니까. 그래서 B에서는 좌극한이 뭐하다? 함수값과 같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나요?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전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거죠. 왜?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었는데 좌 A에서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같고 B에서 좌극한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A, B 포함한 전체에서 뭐가 돼버려? 연속이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별 내용 없고 열린 구간, 닫힌 구간만 제대로 잡아줘도 문제가 없다. 됩니까? 문제 바로 봅시다. 별 내용 아니니까요. 자, 이 문제는요. 내가 그래프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프 그리는 건 아닌데 내가 대략적으로 봐줄게. 대략적으로. 이 그래프가 0, 3 기준으로 모양이 달라. 잘 보세요. 지금 이게 0이고 이게 3이야. 자,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 0보다 3보다 클 때도 요 그래프가 똑같은 모양이고 1차 함수죠. 그러니까 직선이겠죠. 그 다음에 요 함수는 0하고 3 사이에서는 2차 함수 모양으로 나온대. 맞나? 근데 얘가 하필 뭐가 된대? 연속이 돼야 된대. 잘 생각해봐. 봐봐. 이 문제가 지금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줘야 될 부분은 딱 한 군데예요. 어디요? 0하고 3이죠. 나머지 부분은 다항함수에서는 다 연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0하고 3만 잡아주면 돼요. 이해됐나? 이해됐어요? 자, 다항함수에서 극한값은요. 다시 다항함수에서의 극한값은 대입해도 된다 했죠, 내가.
맞지? 이거 둘 다 다항함수거든요. 1차 함수, 2차 함수, 맞지? 그럼 0의 자극하냐, 0의 우극하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연속이라 했으니까. 맞죠? 함수 값도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옵니까? 맞죠? 그 얘는 어딘지 몰라도 여기 2라는 놈에서 뭐하고 있다? 이쪽에서 오고 있는지 이쪽에서 오고 있는지 몰라도 직선인데 일단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왼쪽에서 올 때는 하여튼 2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됐나요? 자,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a 플러스 2 됩니까? 맞지? 근데 a를 내가 모르니까 잠깐 스톱시킵시다. 그러면 잘 봐. 얘가 어느 쪽에서 오고 있는지는 몰라요. a의 부호에 따라서. 근데 잘 봐 이거.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여기 0 집어넣으면 얼마 돼? b. b 나옵니까? 맞지? 그럼 잘 봐. 왼쪽 그래프. 0 기준에서 왼쪽은 얘를 따라와야 돼. 직선이 기울기 이놈이 양수라면 그런 조건 없죠.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직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거고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는 밑에서 이렇게 오고 있을 거야. 맞나요? 지금 그건 내가 판단할 방법이 없지만 잘 봐. 자, 만약에 밑에서 올라왔다 칩시다. 됐어요? 밑에서 올라왔다 칩시다. 뭐 만약에 구했는데 이게 A가 플러스 나왔으면 지우고 위에서 꺼주면 되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했어요. 내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지. 자, 중간에는요 0에 가까워진다.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같거든요. 얘는 지금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B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이 2차 함수는 뭔지 몰라도 이렇게 나왔다 치고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가 지금 뭐 된다? B가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이거야. 너 그 문제 풀 때 여기 0 집어넣나 여기 0 집어넣나 뭐 해야 된다? 같은 값 돼야 돼. 여기에 3 집어넣나 여기에 3 집어넣나 뭐가 돼야 돼? 같은 값이 돼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왜? 이 그래프에서 0에 가까워지는 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연속이면 굳이 내가 함수값을 몰라도 극한값으로 대체시킬 수 있잖아. 왜요? 연속이기 위한 정의가 세 번째 조건이 뭐였어?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은 거거든. 그 이 그래프가 지금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함수값은 몰라도 극한값을 안다면 대체시킬 수가 있죠. 같은 거니까, 맞지? 그래서 극한값을 구한 건데 0 집어넣으니까 2 나오더라. 0에 가까워지니까 2 나오더라. 근데 이쪽도 0에 가까워지니까 어디로 나오더라? B로 나오더라 이거잖아. 그러면 쌤, 이 B랑 E가 뭐 하겠어요? 같겠죠. 이해됩니까? 그 첫 번째, 여기 있는 0 집어넣는 값이랑 맞나요? 여기에 0 집어넣는 값이랑 뭐하다?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B값이 2인 건 내가 알아버렸죠. 두 번째, 3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온다? 3A 플러스 2 나온다 했나요? 맞지? 여기에 3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여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빼기 4 하면 5가? 쌤 미안 잘못했다. 9 빼기 12 하면 마이너스 3이가? 거기 2 더하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1. 얘는 3에 가까워지는 게 어디로 나온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더라 이 말이야. 내가 일부러 왼쪽 오른쪽에 살짝 적어주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크게 적어줄게요. 이거야. 당연히 지금 쌤은 그래프 모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얘가 2의 대칭이거든요 지금. 맞죠? 근데 일단 얘는 0 집어넣으니까 2에 가까워지고 이쪽에서 올라올 때는 B에 가까워지다. 그 얘들 둘이 같다 이 말이죠. 얘는 3으로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얘는 3으로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된다? 3a 플러스 2라는 놈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맞지? 결론적으로 뭐와? 마이너스 1과 3a 플러스 2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3a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3이 되고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음수 맞죠? 이게 만약에 양수였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양수였으면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 내가 이거 반대로 적었네. 음수니까 이렇게 와야 되죠. 여기서 또 이 연속으로 이렇게 오겠죠. 맞지?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A값, B값은 자동 다 구해버렸네요. 말뜻 이해했나요? 범위 끊겨 있으면 그 구간 설정에 있는 값 대입하면 돼요. 자, 본다. 그러니까 92번 봐봐. 말만 봐봐.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 했지. 맞나?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그래프 모양이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나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나 뭐하다? 같은 값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밑에 그 문제 봐봐. X가 A에서 연속이 되게 하래. 맞지? 그럼 여기 A 집어넣고 여기 A 집어넣은 값이 뭐하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풀면 A 값이 나올 겁니다. 맞죠?
자, 마찬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95번 봅니다. 95번 보면 뭐 좀 귀찮게 돼 있지만 보세요. 본다. X에 1 집어넣어야 되는데 5번에는 아 다함수는 아니야 이놈이. 왜요? 분수함수잖아. 여기 1 집어넣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1의 극한값을 쓰면 어디로 나올 거야? 함수값이랑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자 그럼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겠네요. 보세요. 아까 은혜 뭐라 했어? 여기 1 집어넣었지. 맞나? 극한값 구하는 겁니다.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모가 0이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올 거거든? B 나올 거거든 분명히. 맞지? 이해됩니까? 정의돼요? 그래서 분자도 1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 될 거다? B 나올 거다. 그러니까 분자는 0 될 거다 이 말이죠. X에 1 집어넣으면 이거 0 되니까 얘도 0 될 거다. 0분의 0꼴은 정리해서 약분하고 난 뒤에 1 집어넣어서 B가 나온 거니까. 자 정리합니다. 분자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뭐 된다? 0 된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네 이 말입니까? 됐나? 자 요거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할게요. E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이게 원래 위의 식이야. 맞지? 이해됩니까? 이게 X가 1이 아닐 때라고. 내가 1을 집어넣은 건 아니잖아. 맞지? 인수분해해서 지웠다. 그리고 극한값 리미트 써버리면 얼마 돼요? X1로 가까워질 때 리미트 써버리면 이건 다항함수죠? 1 돼버리죠. 대입하면 되니까. 다항함수는 대입해야 된다고 극한값은. 그러니까 얘 1이네. 맞나? 그럼 이 값도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되겠지. 그래야 같아지지. X가 1에 가까워질 때 이 값이 1에 가까워지면 함수값도 1이어야지만 연속이 되거든. 맞지? 그래서 A값 나왔고 B값 나온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 20원 하면 분명히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데 얘 분모 20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분자도 정리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앞에서 배운 내용이잖아. 맞지? 뭐 시켜주면 됩니까? 유리화. 자 유리화 시키면요. 분자는요. 앞에 건 루트 날라갔죠? 뒤에 건 어떻게 돼요? 맞나? 정리합니다. 얘는 자 일단 우리 이거부터 정리하자. A부터 구하고 합시다. A부터 구하고 합시다. 됐나요? A 구합시다. 요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미안 1이 아니구나.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이가? 그럼 A값 얼마 돼야 돼? 다시 천천히 집중해라. X에 2 집어넣을 순 없지만 극한값 구하려고 내가지고 이거 분모에 2 집어넣으면 0 되니까 분자도 2 집어넣으면 0 될 거라고. 맞나? 여기 20원이면 0이지. 그럼 여기 20원 값 얼마 돼야 돼? 0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 20원이니까 이 값이 얼만데? 1. 그럼 A 얼마 돼야 되냐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맞죠? 그럼 자 이거 뭐 쓴다 우리? 뭐 씁니다? 유리화 시킵니다. 그럼 빼기 1 되나 이거? 맞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그 다음 얘는 X 마이너스 2 있고 여기에다가 뭐 곱해야 돼요? 루트 5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해했나? 정리됐어요.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요? 분자만 살짝 정리해봅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네. 요거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가 네. 그러니까 쌤 요거 계속 정리할게요. 얘는요 리미트 x는 2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입니다. 실제로 함수값은 절대 안 나오죠. 왜요? 분모가 0 되니까요. 자 정리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에 루트 5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예요. 지금 내가 문제가 되는 이 x 마이너스 2 약분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분모가 0이 안 되거든 이제. 그럼 정리하면 여기 20을 하면 이거 얼마 돼? 1 더하기 1하면 2죠? 2분의 마이너스니까 극한값 얼마 나온다 이거? 마이너스 1. 실제로 그래서 x가 2에서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함수값도 자동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A값은 내가 금방 찾아버렸죠. A 얼마? 여기 적어놨는데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 결론적으로 뭐 하라는 거야? 대입시키고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해되나? 맞아요? 됩니까? 그 다음에 99번 봐봐. 똑같은 내용인데 보세요. 문제 읽어. 제일 너 이제 미적 저 미적이 아니고 저 뭐야 스튜드 가면서부터 모의고사 문제가 꼬여있기 시작할 건데요. 모의고사 문제가 꼬여있을 건데 자 보세요. 문제에서 이런 거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한 연속인 함수. 우리 애초에 이거 없어도 문제 풀었잖아. 맞지? 이제부터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야.
알겠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 된 함수 fx가 있는데 이 x-fx가 f2와 똑같은 값을 찾아내라 이 말이야. 근데 봐봐, f2는 함수값이죠. 맞지? 2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잖아. 근데 여기 2를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뭐 돼버려요? 0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 2 집어넣어도 일단 뭐 나올 거야? 0 나오겠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좌변이 0이니까 우변도 0이에요. 그럼 여기 2 집어넣자. 그러면 식 집어넣으면 요거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8 빼기 2a가. 그럼 a 4 됩니까? 결론, 얘는 x-2의 fx는 x3제곱 마이너스 2x죠. 아니, 4x입니까? 맞나요? 2 집어넣어서 0 돼야 되니까. 일단 a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4입니다. 맞죠? 됩니까? 두 번째, 그래서 함수값 구하라는데 함수값 어떻게 구할래? 잘 생각해. 함수값 구하래요. 함수값 구하래요.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죠. 근데 대입했더니 f1을 구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가 0 돼버리니까. 맞니? 그럼 뭐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fx가 일단 뭔데요? x-2분의 x3제곱 마이너스 4x입니까? 맞지? 잘 생각해봐. 이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 했다? 너가 아 이거 함수값 좀 구해줘. 맞지? 맞니? 그래 내가 함수값을 구하려고 들어봤는데 함수값을 구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고 지금. 왜?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꿔지고 있거든? x-2 형태니까 0으로 가꿔져 버린단 말이야. 2 집어넣어버리면. 맞지? 그럼 어떻게 해? 함수값을 구해달라는데 나는 함수값을 못 구하는 상황이거든 지금. 잘 생각해봐. 문제에서 애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연속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너 머릿속에 이미 떠올라야죠. 아, 얘가 연속이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뭐할 거다? 같을 거다. 근데 문제에서는 함수값을 구해달라 했지만 내가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얘랑 같으니까 함수값도 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난 지금 뭘 구할 거다? 얘를 대신에 극한값부터 먼저 구해서 함수값으로 대체시켜 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버린다 지금? 2로 보내버립니다. 문제에서는 함수값을 구하라 했지만 난 극한값을 구할 거니까 그 다음에 식은 어떻게 돼요? 분모는 x-2분의 1이 나오겠죠? 맞지?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자 이거 x로 공통해서 묶어냅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 남죠? 그럼 x-2, 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거 약분시키면요 얘는 뭐 돼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xx 플러스 2가 돼버리죠. 맞지? 이건 2차는 다함수입니다. 맞죠? 그냥 대입해도 된다고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8 나온대요. 아 따라서 쌤 이놈이 x가 2에서의 함수값은 내가 모르지만 이 fx가 x가 2에 가까워질 때 그때 극한값은 8이란 걸 내가 알아버렸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 연속이라 했기 때문에 극한값이 8이니까 함수값도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다? 8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요런 식으로 많이 언급되는 거 연속이라는 요 전제조건 없으면 이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알겠지? 극한값이 함수값을 대체시켜줄 수 있다라는 걸 그거 이용해서 푼 거니까요. 됐니?